이렇게 불안한 매력이지 뭐예요. 아니 근데 떨지 마. 너 조금 가라앉혀. 아, 나 진짜 안쓰러워 죽겠다. 아, 어제부터 안 걸릴 줄 알았어요. 근데 그 라이터를 빌린 게 참... 아니 갑자기 아, 자,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이터를 빌렸던 분에게 영상 편지 한번 쓰는 거 어떨까요? 아 좋아요. 야 라이터 하나 300원. 아 그 사진 그냥 나한테 말하지. 내가 그 사진 1,000만 원에 샀을 텐데. 야 내 인생 망했어. 어디까지 가야 돼 내가. 네, 오늘 그 서윤 씨랑 같이 이렇게 한번 또 합방을 어제 또 이렇게 저 뭐야 티프리 방송 때 와가지고 서윤이가 또 500개로 팬가입 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바로 카톡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좀 급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고요. 자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예 들어오세요. 한장동까지 안녕하세요. 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또 그 뭐야 우리 봉준이 방송에서 딱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서윤이 그러니까 옆에 검은색 승용차가 딱 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제도 내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뒷풀이 때 그래가지고 딱 갑자기 딱 봤는데 얼굴 보니까는 되게 이쁘다. 누구지? BJ 누구였지? 했는데 약간 나는 그 하율님인 줄 알았어. 둘이 닮았다는 얘기 평소에. 맞아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어. 아 진짜? 네. 아 들었어? 왜냐면 키가 작고 그래가지고 반발일 땐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. 아 진짜? 아 하율님. 우리 하율님인 줄 알고 딱 근데 자세히 보니까는 딱 네 그 서윤인 거야. 그래가지고 이거 왜 왔지? 그래가지고 아니 근 저도 딱 지나가는데 저기에 곰이 한 마리가 막 이렇게 가는 거야. 곰이 검은 가운 아시가 그지 누구야?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아니 누가 봐도 코트야. 아 진짜? 왜냐면 가운 아시처럼 얼굴 하얘가지고 막 딱 봐도 오빠였어요. 진짜. 아 진짜 그래가지고 딱 뒷좌석에서 이렇게 딱 그 뭐야 문 열더니 코트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한 50m도 안 되는데 거기서 막 태워주려고 그러고 있는 거야. 여기 한번 타시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갈게요.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걸어가고 주차하고 그래가 해가지고 이제 어저께 조금 약간 어색한 만남을 가졌죠. 사실은 서윤이랑 뭐 아무런 그 스토리텔링이 없었으면은 저는 이제 서윤이랑 같이 합방을 안 했었을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맞죠. 서윤이가 나는 사실 잊었어. 나는 잊었었어요? 난 진짜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? 가해자니까. 진짜로 이게 원래 가해자는 원래 진짜 다 잊는다니까요? 이게 피해자가 좀 원래 계속 생각나요. 그때 한창 월클병 걸리셔가지고 월클병이라 그냥 진짜 병이었어 그냥 진짜로. 진짜로. 나 요즘 그런 성격 때문에 지적 되게 많이 받았거든. 그래가지고 진짜 웬만하면 정말 유쾌하게 풀어나가려고 나도 지금 요즘 많이 바뀌려고 하고 있어. 원래, 나 되게 폐쇄적으로 보이지 않았냐? 아까? 아니 원래 싸가지 없어 보였어. 원래 좀 싸가지 없고 싸가지 없고 폐쇄적이고 히키코모리에 방구석 히틀러에 그리고 방구석 코코온 지배자에 그치, 디스코드 그치. 지배자? 이렇게 생각했어요. 벌구를 습관성 벌구야? 네. 아니 생각이 안 나요. 이게 습관성이 아니라 아니 근데 야 잠깐만 너 방송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14년이었잖아 네. 너 그 방송 시작할 때가 2014년이었는데 그때 아예 그냥 나이를 속일 그냥 그걸 짜놓고 했던 거야? 아니요 그때 나이를 아예 안 가르쳐줬었어? 아니요 깠어요 제 나이 그대로. 근데 제 나이 그대로 10달이 했을 땐 또 깠는데 제가 아 어차피 저 사람 없으니까 나이 한 살씩 줄일게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한 번에 1,000명이 들어온 거예요. 근데 거기서 갑자기 나이를 까면 내가 이상해지잖아요. 그래서 말 안 했지 그냥. 처음에는 네 나이대로 했었는데 너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때라서 그냥 그게 넘어갔던 거였네. 저 31살이요. 네. 89년 생년월일님 갈아타. 그러니까 얘는 약간 후천성 입벌구야. 방송하고 나면서 그러니까 선천적인지는 않은 거야. 아, 선천적일 때도 있어요. 왜냐하면 할머니 공지 쓰고 뭐. 아, 그러니까 그건 이제 방송하다가 네가 이제 그 좀 성격이 성격이 거지. 아,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게 원래 할머니네 집에 가려고 했어. 가려고 했는데 아팠어. 아픈 것도 사실이야. 링겔 맞은 것도 사실이야. 근데 실화라고?
라 빠졌네. 라 빠졌네. 뭐야? 아니 근데... 떨지 마. 너 조금 가라앉혀. 아, 나 진짜 안쓰러 죽겠다. 아, 어제부터. 아니, 제발 들어봐. 아니 어제도 봉준이랑 방송하는데 막 박우랑 대가리 뭐 계속 이러고 있어. 깜짝 놀라고 너 이러고 뭐. 그래도. 쟤 왜 저래? 증거로서 효용이 없습니다. 얼마 전까지 거짓말을 했고요. 신빙성이 없다. 해외 출입하셨습니까? 원래 말이 좀 많아요. 어, 그래 알았어. 얘기해봐봐. 어. 아니 그랬는데 엄마가 다음 달에 가재 같이 가족끼리 그러면 나한테 3일이란 휴가가 사람들한테 말도 안 하고 갈 수 있는 휴가가 생겼다 개이득 이러고서 곧바로 표를 끊었지. 그래서 간데 걸렸지.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던져준 떡밥을 이제 물고 올커니 안 걸릴 줄 알았지. 어, 요런 기회가 있구나. 그래가지고 안 걸릴 줄 알았어요. 아, 근데 그 라이터를 빌린 게 아니 갑자기 나 아니 저 라이터가 아 우리 루이야 고마워. 아 루이야 고마워. 창범 씨가 그러니까 너도 없었고 창범 씨도 없었던 거야? 응응. 그 씨가 빌린 거예요. 우창범. 내가 빌린 거 아니야. 그니까 야, 제가 진짜... 빌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. 우창범이 빌린 거야. 나는 이게 진짜 약간 나비효과 같은 그런 느낌인가. 나비효과가 이제 나비가 이렇게 날개를 팔랑거렸는데 그 작은 바람이 이렇게 엄청 나중에 커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잖아. 진짜 어. 아, 나만 피해 거의 이거 완전 진짜 영화야 여러분들. 진짜 라이터를 켜라 찍었잖아. 진짜 라이터를 켜라였어 진짜로. 아 나이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밝혀진 거지? 그냥 내가 말했어요. 그냥 한 번에 두들겨 맞으려고. 나중에 또 들키면 또 아이씨 또 아 그건 네가 스스로 응. 얘기해버린 거야? 네. 아 그 왜 그랬어? 아 그냥 아 나중에 또 이렇게 하면 더 걸릴까 봐. 아 기왕 두드러 맞는 거 그냥 맞는 거 한 번에 맞자.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서윤법이라 그래가지고 야 나도 아, 좋았어요 솔직히. 서윤법이라 그래가지고 나만 걸릴 수 없지 이런 민증 느낌. 이렇게 손가락 가려고 인증해줬었거든. 갑자기 나한테 나도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. 들어와가지고 왜 코트 인증해 코트 나이 인증해 이러는 거야. 뭐야 민증 인증하라고. 거기다 또 진짜로 의심을 하는 채팅 올라온 거야. 내가 진짜 19세 거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. 탐방 갔는데 19세 걸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. 아 19세 거는 거 안 된다고. 그러니까 코트 민자냐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올라온 거야. 그래가지고 아 나 진짜 이번에 인증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보여줬었지.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 서윤이랑 방송하면서 이제 조금 준비해놓은 게 있었는데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. 제 핸드폰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기억을 데이터화 시킵니다. 그래가지고 어제도 서윤이랑 아 뭐야 어제도 내가 방송하다가 잠깐 이제 들려줬었는데 그거에 이제 연대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닌 이야기. 궁금해.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. 굉장히 옛날 이거 나 진짜 이거 찾는데 죽는 줄 알았다. 너 맨 처음에 왔을 때. 맞아. 제가 이제 역행방 탐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누구냐 진짜 어떻게 저렇게 캠 설정도 하려 아니 저때 그니까 저때는 그렇게 막 지금처럼 완전 뚱뚱하지는 못했었어. 아 잘생긴 척 기능 와 튜닝전이다 튜닝전 장성 나 근데 여기서 네 나이 물어봤었던 것 같아. 아 그래요? 한번 봐요. 그 당시에 콩까지 날려봤습니다. 안녕하세요 코트님. 누군지 몰랐지? 아, 알았어요. 알았는데 진짜 코트님이 제 방에 올 줄은 몰랐어. 이때 모습 보니까 출장 노래 서비스 왔습니다. 순수했다. 그지. 와 나 진짜 순수했구나. 그러니까 네가 후천적 입벌구라니까. 너 처음에는 아니래. 넌 처음에 이렇지 않았었어. 와 진짜 순수했다. 네요. 제가 처음 뵙는데 두 분이 그 자매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일단 들어왔는데 아 둘 다 너무 이쁘시고요. 귀여우시고 동생분은 귀여우시고 예. 언니분은 되게 이쁘시네요. 저 25입니다. 그죠? 25입니다. 그럼 이게 저 나이 들어보자. 나이를 해 보자. 제가 창피하네요. 25. 저게 몇 년 전이에요? 저게 2014년 거. 14년. 5년. 아 저때 한 살 아 채팅창에 누가 물어봤네. 아 그러면은 내가 안 속였네. 저때 나이를 그래 너 저때 나이를 안 속였네. 그래 너 후천적 입벌구야. 아 저 씨딸이었어요. 네. 댄스인가요? 봐봐 매니저가 지금 얘기해줘야 글루미님이 아 저때 마이너스 한 살했네. 왜냐면 제가 한 살 한 살씩 속였거든요 2년 동안 한 살 한 살. 아 그래?
너 저때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무슨 한 살 한 살을 속여. 아니요 저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한 살 속이고 들어갔네 그러면. 아니 저때 전이야. 아 저때 전이야? 저때 전이에요. 왜냐하면은 저 제가 학고 시절에 거의 한 2년 정도 했어요. 10다리를. 아 그래? 그럼 저때는 이제 조금 방송한 지 약간 됐을 때였네.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는 파인 것도 안 입었거든. 게임 방송으로 했어. 서든어택. 아 진짜? 너 서든 좋아했었어? 네. 어. 서든 여자 싫어하죠? 아, 어 아니 별로 그냥 그냥. 어. 아! 와 아! 서윤아. 저게 뭐죠? 저게 뭐더라고 하네요. 아, 저때 내가 인성 쓰레기였고. 아 진짜 왜 저래? 아. 아 토 나온다. 아 왜 저런 거야? 아 진짜. 아 토 나와. 재밌으시다. 아. 아, 나 빨리 꺼요. 빨리. 보자. 아. 아. 아, 진짜. 어, 이제 좀 좋다. 아, 빨리 해 줘. 빨리. 아, 빨리. 아, 보자. 아, 왜? 좋다. 너의 필요하던 때야. 이때는. 아, 너무 싫어. 그만 좀 해 주면 안 돼, 이제 죄송. 잠깐만. 너 이때도 담배 폈었냐? 어, 이때 폈었죠. 와. 역캠 했네. 아, 네. 아, 담배 폈었어. 효과. 와 깡냉이가 토끼 깡냉이네. 와 이빨 귀엽다. 아 저 이빨 했잖아요. 아 그래? 응. 아 저때 그 이빨이야? 아 그대로? 왜냐면 애들이 담배를 펴가지고 누렁니 거려가지고 진짜 해버렸어. 짜증나. 아 좋아요 좋아요. 아 나 텐션 왜 저러냐. 자 무튼 이때가 처음에 서윤이 만났을 때였어. 아 네 맞아요. 이때가 처음이었고 아.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이제 1년 지나가지고 2015년 아 정신한테 방송하시는 적. 아 2014년이다. 아 나 이거 너무 좋아. 아 나 이때 눈썹 밀었었구나. 저때 치명적인 저 눈 아시죠? 피코색 안 걸고 오빠 저 눈 어 눈 표정 와 노래 진짜 근데 이때 네가 리액션 진짜 개창렬이었어 정말로. 아. 내가 이때 조금 약간 삐뚤상했던 게 뭐였냐면 나 이 노래 진짜로 2절까지 불러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. 아, 나 진짜로 몰랐어.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이제 좀 뭐야 좀 친해져 보려고 끼를 부렸던 아, 거지 내 딴에는 노래로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. 그래도 멘트가 느는 게 보인다. 아. 처음 때보다. 어 맞아요. 다 느는 것 같아 하다 보면. 아 진짜 그게 뭐 안 보여 안 돼요? 토 나와. 아 괜찮다. 근데 이놈의 범프리카 마이크는 지금 너도 이런 거 쓰지? 네. 어 그래. 도와주시겠죠? 갈게요. 아 둘 다 어렸다 진짜. 나이 몇 살 때예요? 29대인가? 2014년이니까 28. 그지. 진짜 저 때부터 저러기 시작했어. 근데 그래도 이때 네가 좀 베이글이긴 했어. 아 성형 얼굴은 배해가지고. 너 성형했어? 저때 응, 저때 얼굴 아니야? 아니 네, 했어요. 뭐 빵빵이 맞고 여기다 뭐 보톡스 주사 맞고 이런 거 말고 어디 성형했는데? 눈 눈 앞트임? 앞트임 앞트임 했네. 뒤트임 아 앞트임 안 하고 아 쌍꺼풀 뒤트임. 어. 아 더러운 새. 내가 더 더러워. 아, 내 거나 내가 더 더러워. 뭐 하는 거야 이게? 오 죽여버려. 아, 나가 뒤져. 빵빵하게 귀여운 척하는 것 봐. 죽여버려. 진짜. 아, 왜 저러는 거야 진짜. 무슨 이렇게 세 번의 그 저 뭐야 탐방을 갔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지금의 우결충처럼 정확한 내 기억으로는 네가 그때 리액션도 잘해주고 또 뭐야 방송에서 코트닝 너무 잘하 노래 너무 잘하지. 그러니까 너는 이제 예의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야. 아 근데 노래 잘했어요 진짜. 뭐 노래 잘하고 응. 아 코트닝 진짜 잘하고. 코트닝 괜찮죠? 그렇게 하면 얘들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코트가 사귀자면 사귈 거예요? 막 이런 거 막 물어보고 그랬단 말이야. 근데 네가 이제 거기 약간 좀 호의적으로 대답을 이제 이렇게 해준 거야 예의상. 아. 근데 그걸 이제 뻐꾸기들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해가지고 너가 나한테 정확하게 아프리카 뭐 쪽지로 코트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면서 네가 나한테 아, 예의상을 뭐 쪽지를 보냈었어. 그래가지고 아 네 서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서로상 이제 예의상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끝났는데 어느 날
갑자기 얘가 썰풀이 까라는 곳에 나간 거야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내가 그 자료도 찾았다. 아, 정말요? 이거는 편집을 했지. 아, 궁금하다. 자, 여러분도 보세요. 모 BJ가 서현을 위해 불러준 노래 기분이 어떤가? 아, 나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더라고. 이때 지코 형을 싫어하게 된 계기, 이때 서윤이도 싫었고 지코도 싫었어. 이때. 왜? 나 기억이 안 나. 지코 형이랑은 지코 형이랑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제 풀거 풀고 그랬었지. 근데 이때 내가 지코 형이 여러분 이 장면 보시면 여러분들 지코 형이 약간 그 킬패스를 날리려고 드리블하는 게 보일 거예요. 잘 보세요. 아, 기억이 안 나는데. 그러면은 막 그냥 노래 받았을 때 그 여자는 기분 어떤가 하나 너무 궁금하더라고. 기분이요? 아, 그럼 노래 불러주는 거나. 아, 그래 그밖에 없어요. 아니 그래도 이제 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잘 부른다 들었죠. 하면서 이렇게 떠니어가. 네가 근데 내 입장에서는 십정색을 빠는 거야. 오, 얼마 전에 쪽지를 했는데 그래갖고 나 얘를 약간 이중인격으로 본 거야. 끝까지 보실게요, 여러분들. 막 그런 뭘 받았을 때 그 여자는 기분 어떤가 하나 너무 궁금하더라고. 근데 정색 안 했어. 노래 불러주는구나. 아 그래 그밖에 없어요. 아니 그래도 이제 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그녀가 어땠느니 막 하면서 이렇게 떨리지. 대단한 게 불러주는데. 아 지코 형 젊었다. 진짜. 그런 거 하나도 없어. 그냥 아 노래를 잘 불러주는구나. 아 그래도 기분은 좋잖아요. 좋죠. 이성적인 어떤 떨림이 전혀 없었어요? 네. 잘생겼구만. 네. 다음 달에 전혀 없었어요? 없었죠. 잘생겼으면 잘생겼으면 좀 떨. 그렇지. 아 여기서 그러니까 빙또가 나갔구나.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제 꼭지가 돈 거야. 엊그저께 분명히 내가 가갖고 노래도 하고 이제 서로 쪽지도 주고받았는데 이 이중인격인가 보다. 존나 빡친 거야. 나 그때부터 그래갖고 아니 뭐 내가 좋아해달라 그랬나? 그리고 나는 그런 걸 싫어해. 그러니까 드립이었는데 이 당시 내 성격 그리고 내 스타일 자체가 내가 짱이다라는 마인드 그런 게 있었고 남한테 까이는 거 자체에 뭔가 BJ를 약간 내 발밑으로 보는 그런 게 엄청 심했었어. 그래가지고 이때 지간질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지코 형도 싫어졌고 서윤이도 싫어하게 되는 어떤 그런 지코 형이랑은 나중에 결정적인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지코 형이 약간 드리블을 하더라고. 이렇게 하고 나서 진짜 뻐꾸기들이 존나 와가지고 이 당시에 코트야 너 조리돌림 존나 하더라 서윤이 어? 그 저 때는 이제 조리돌림 말이란 말도 없었어. 와 야 서윤이 저거 실화냐? 하면서 애들이 물타기를 하면서 인방계리 이간질 글이 막 존나 올라가는데 나는 찐으로 빡친 거야. 10달이었잖아요. 어. 근데 방송국에 몇 명 들어온 줄 알아요? 오빠 팬이? 이제 네가 얘기를 해. 이제 네가 얘기를 해. 그래서 15,000명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저는 저때 처음으로 악플을 받아봤어요. 인생에. 그래가지고 와 나 저땐 건가? 내가 진짜 엄청 잘못한 건가? 어떡하지? 아 일단 사과를 해야겠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. 안 받았어요. 몇 번을 죄송하다고도 문자를 했어요. 그죠? 아 죄송해요.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. 그래서 아 연락을 안 받아 진짜 거짓말하고 그때 방송 휴방 싹 하고 모텔 혼자 가서 3일 동안 울었어요. 진짜. 그때 내가 진짜 너무 속 좁고 병신 그냥 사람 좋은 웃음으로 넘어갔으면 되는데 저 때는 제가 그랬어요. 근데 내가 저렇게 해도 나한테 뭐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. 어 맞아요. 그때 월클병. 근데 월클 잃혔어요. 솔직히. 내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. 하면서 눈 째려보다가 하면은 진짜로 가서 다 조지고 그랬었었어. 알라견들이 그 당시에 좀 셌었어. 콧박이들이. 어 맞아요. 어. 근데 좀 저도 이중인격이구나 생각했던 거 있어요. 뭐. 전화를 어떡하다 받았어요. 받았는데 방송에서는 내가 잘 말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래놓고 정치질했어요. 그래가지고 와 이 사람 진짜 소름 돋는 이중인격이구나. 아니 갑자기 전화가 딱 와가지고 내가 이제 받은 거야. 네가 이제 그 번호를 어디서 이제 저기 해가지고 받으니까 어떻게 하고 실수로 받은 거야. 전화를 받으면 안 닿는데 나는 얘는 손절인데. 실수로 받은 거예요? 그렇지. 아,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게임하든가 뭔가 하다가 내가 이제 딱 받으니까 저 서현인데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 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. 알았어. 아, 방송에 내가 제일 잘 얘기할게. 그러고 나서 진짜 방송에 잘 얘기를 하려 그랬어. 근데 애들이 채팅창에다가 코트 또 까였네. 코트 까였네 하면서 너 못생겼대. 너 못생겼대. 코트 너 까였네. 이런 진짜 그 당시엔 그래도 인방 보는 사람도 착했어. 이런 얘기가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진짜 갑자기 나도 말리는 거야.
아 그랬어요? 어 그러면서 갑자기 내 안에서 그게 올라왔지. 그래갖고 인격이 아니 몇 개였어요, 노래 그때? 불러줄 때는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막 웃어주면서 리액션도 잘해주고 그랬는데 아, 저기 나가니까 거. 뒤에서는 어 뭐 사심이 있었어요 저한테? 아 솔직히 사심이라기보다는 어디한가 역시 규범 아이덴티티가 몇 개요. 어 좀 끼를 부렸던 건 맞는 것 같아. 아... 솔직히 왜냐면은 어 내가 어제도 막 그랬잖아. 실물을 보니까 제일 이뻤다고 네가. 아... 어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었어 그 당시 호감이. 어 색독이 아니라 진짜로 호감이. 나 되게 젠틀했었어. 얘한테 쪽지 보내고 그랬을 때도. 어 맞아요 진짜. 님자 붙여 님자 붙여가면서. 어, 맞아요 진짜 젠틀했어요. 어 그래. 아 서윤이가 기억력 그래도 있네. 좋네. 아니 그래. 기억력 안 좋아요. 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있다고 말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. 습구라서. 그래. 그래가지고 어 이제 진짜 껄끄럽게 완전 안 좋게 해가지고 얘는 욕 뒤지게 얻어먹고 나는 이제 그런 건 이제 만족하면서 그럼 이제 손절을 했는데 갑자기 까루 형한테 전화가 온 거야. 어 그래요? 어. 까루 형한테 전화가 온 거야. 그래가지고 아 예 예 형 예 예, 무슨 일이세요? 야 코트야 다른 게 아니라 야 너 저기 아까 그 썰프리카 그거 했었을 때 서현이 진짜 울고 난리 났었어 하면서 야 너 좀 어떻게 좀 네가 풀어주면 안 되냐 나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. 어 야 네가 그거 좀 장난으로 이렇게 한 건데 기분 좀 나빴으면 네가 좀 풀고 하면서 약간 거기서 이제 회유를 시키는 거야 까루 형이. 난 그때 까루 형 좋아했었거든. 그래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. 야 예 알겠어요. 이렇게 전화가 다 끊고 나서 아이씨 이렇게 하면서 욕 존나 했었지. 그러다가 이제 서현이가 이제 전화가 왔어. 얼마 후 딱 이제 지나고 나서 집을 짜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아, 받았는데 어, 그거 한번 들어봐. 그 녹음 파일을 이제 어제 아. 노트4에서 아. 녹음 목록에 보니까 있는 거야. 나 다 데이터화 시켜놓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코트님 맞으시죠? 예, 그 까루 형이 전화하라 그래가지고 전화했어요. 왜 전화하는 건가요? 아 정말 죄송해요. 제가 의도치 않게 오해되는 발언을 해가지고. 알겠어요. 그 제가 생각 드는 걸로 하고 그냥 팬들한테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해놓을 테니까. 예. 아 진짜 죄송해요. 그러고 나서 정치질. 아니 있어요. 그게 이렇게 크게 될 줄도 몰랐고 그냥 장난으로 그냥 한 얘기였거든요. 그리고 코트님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건데. 솔직히 근데 아프리카에서 노래하는 비디오 하면 솔직히 저부터 먼저 떠올리는 건 사실이잖아요.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. 최근에 선생님 방에 들어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 방도 이제 인기 많아지고 하니까 솔직히 거기에 저는 솔직히 저였다면 그렇게는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. 왜냐면 솔직히 선생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 쪽지도 하고 그랬는데 되게 좋게 봤는데 말 딱 그렇게 네. 해버리니까는 나는 솔직히 안 믿었어요. 안 믿었는데. 아, 근데 제가 들어도 제 입장으로도 그렇게 코트님이 말씀하시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생각을 되게 짧게 했던 것 같아요. 죄송해요. 알겠고요. 그래서 뭐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금 잘하세요. 그냥 회원님. 아, 그거 걱정하는 것보다 저는 코트님 그래서 그것도 걱정되긴 한데 저기 그게... 잠깐만 너 욕 처먹어서 나한테 전화한 건데 뭘 내가 걱정된다고 입 벌고 이 갑질의 눈물이었던 거야. 갑질의 피해자였어 서윤이가. 그거는 상해하실까봐 그죠. 가만히 그 자리 없는데 난 거기서 웃음거리가 되니까 존나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그 영상 보고 나서. 근데 보세요. 솔직히 번호를 물어본 것도 아니었고, 예? 남자, 뭐, 제가 남자로서 서윤님한테 뭐, 여자, 뭐, 이렇게 해가지고, 뭐, 쪽지 답장도 제가, 네. 이제 항상 해주셨지만 제가 안 보낼 때도 있었잖아요. 그 후로. 네, 맞아. 예, 뭐 좀 안 보냈잖아요. 제가 거의 좀 바빠서 제가 그때 쪽지를 입고 있었거든요. 근데. 사이코 대전이라는데? 뭐 매일매일 제가 쪽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, 막 그렇게 좀 오해를 사니까. 아, 근데. 아, 진짜 존나 밴댕이 걔 소갈딱지였다. 지금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, 네가 쪽지를 보냈는데, 내가 너에게 호감이 있었다면, 바로바로 답장을 했을 것이다. 그러지도 않고 나는 쪽지를 보내고, 그거, 어? 일시하고 그냥 답장도 잘 안 하고. 사과나무가 밀림 갈아사대. 그렇게 시크한 남자 아니었냐. 그 얘기를 하는 꼬대지. 거야. 그러면서 나 너한테 관심 없거든 이 거야. 이렇게. 네, 그게 방송이라서 그냥 얘기한 건데 그 코트님 얘기도 좀 있긴 있었지만 그냥 저는 그냥 그걸 그냥 넘어가는 얘기로 한 건데 그게
이렇게 상처되는 말일 줄 몰랐거든요. 정말 죄송해요. 생각 안 하고 말했어요. 아니에요. 아니. 알겠어요, 선생님. 일단 방송하시고요. 아니에요. 그래도 좋았어. 네가 그 정말 몰랐어요. 죄송해 이러니까. 아 그래도 뭔가 좋은 거야. 그래서 아, 아니에요 이랬지. 아니 근데 처음 들어보면 말투가 좀 부드러워져. 처음 삐져가지고 막 아유 저는 진짜 그런 적 없었는데. 아, 까르님이 전화로 했는데요. 전화했는데요. 아니에요. 예. 알겠어요 선생님. 일단 방송하시고요. 뭐 그런 거는 제가 뭐 선생님한테 피해 안 드리려고 그 방송 켜갖고 제가 저녁에 이따 방송하거든요. 그때 방송 켜서 내가 팬들한테 얘기하고 이래이래 하고 잘 끝났다 얘기할게요. 그때 아 정말 또... 죄송해요 진짜. 진짜 죄송해요. 네 죄송했어요. 아니에요. 근데 진짜. 예. 아니 또 그리고 번호도 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지 뭐 까루 형한테 통해갖고 물어봐요 그거를. 예? 아직 연락할 수 있어서. 난 그것도 어이가 없네. 아니 번호를 나한테 근데... 직접 물어보면 되지. 몰라 까루 형 통해갖고 하니까는 나는. 알겠어요. 아무튼 뭐 저 뭐야 제가 뭐 그런 의도로 하신 것도 아닌 거 알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좀 이제 개인적으로 서운했던 거예요. 개인적으로. 네. 죄송합니다. 네 알겠어요. 방송 잘 하시고 요즘 뭐 잘 되시는데 또 제가 또 걸림돌 되면 안 되니까 방송 그 열심히 하세요. 너를 위해 선심 써준다. 너 방송하면 너 방송 기는 내가 막지 않으마. 아 진짜 죄송해요. 항상 만나고 싶었어요. 왜냐면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정말 고의가 아니었고 죄송하다. 일어난 중생들은 갈아타세. 하고 싶었어요. 그냥 언젠간 보겠다. 봄날 제작듯이 뒤지게 패네. 정말로 이 생각하고 있었어. 진짜 씨. 왜냐면 진짜 억울했거든. 저녁에 저 뭐야 방송 틀어갖고 제가 잘 마무리 지을게요. 죄송합니다. 알게 표현이 나쁜 분 아닌 거. 아는데 이제 아 연기 저 못해요. 아 웃으니까 예 울지 마시고요. 그 네 나중에 또 얘기하고 그래요. 정가락지기님 네.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. 저는 죄송한 하루 종일 죄송한 것 같아요 방송하면서. 아, 존나 웃겨. 네 죄송합니다. 삶이 죄송해요. 삶이 죄송해요. 쉬세요. 네, 이름 바꿔야겠어요. 네 죄송해요. 코코카카.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그 저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마지막이었어. 저게 너랑 맞아요. 나랑 아예 마지막이고 그러고 나서 한 5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거였지. 맞아요. 내가 영정당하고 나서 솔직히 얘가 정말로 그 뭔가 정말 방송만 생각하는 그런 정말 괴물이었다면 나한테 연락을 안 했을 텐데 도화 통해서 그렇게 연락을 하고 싶다고 또 한 번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오 내가 아는 BJ들은 이러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그때 널 좋게 봤어. 아 그래요? 아 근데 도화한테는 그랬지. 아 난 걘 좀 불편해. 도화야 됐어. 이랬는데 속으로는 아 얘는 좀 그래도 의외다. 좀 그래서 서윤 코트 별거 아니란 별거 아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좀 다음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최근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의 그 공지를 봐야 될 것 같아. 아 있어요? 저 그 지워버렸는데 그게 또 그 남아있어. 또 이렇게 박제를 또 시키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괴롭다. 하겠습니다. 자 야 6월 26일이었으면은 내가 6월 나 복귀하고 나서 너 방송하다가 한 거였냐? 이거는 신정한 메타가 아니라 네, 서정한 메타가 아니라 이거는 남친 걸린 거 담배랑. 그때는 이건 칩이 아니에요 이거는. 여러분. 자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나가볼게요. 자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. 나비 효과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. 괜찮나 싶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편도선까지 부어있네요. 방송 쉬기 싫은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답답해요. 내일 할머니네 가는데 오늘 무리해서 방송하고 내려가면 제 모습 보시고. 할머니께서도 걱정하실까봐 최대한 쉬고 잘 다녀와서 방송 쉬겠습니다. 오늘 와서 이제 댓글이 올라간 거지. 인방계를 인천공항에서 목격됐다고 올라왔던디? 해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래 댓글이 더 웃겨요. 할머님이 외국에 계신가요?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이거 보고 개웃었어. 그래가지고 참 이분 드립왕이야.
야,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진짜 해맑다 너 얘. 아 정말 싫다 진짜. 머리라도 염색할 걸. 너무 튀어.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걸렸는데. 아니 저때까지만 해도 행복했어요. 행복당타. 왜냐면 빨리 가서 존나 놀자 스노클링. 뭐하고 놀까 우리. 약간 그런 계획 짜고 있었어. 막 아 너무 행복하겠지. 이 생각하고 있는데 비행기 타기 전까지도 몰랐어요. 내리자마자 뭔가 연락이 막 와 있는 거야. 그래서 아 됐다. 그때 감이 와서 곧바로 켰지. 거기 면세점에 있는 담배 다 피고 왔어 그냥. 그냥 2박 3일 동안. 가서도 너 제대로 못 놀았지? 안 놀았죠. 담배만 폈죠. 담배만 뒤지게 빨다가 너 그럼 계속 핸드폰 보고 막 인방길 보고 막 그랬던 거지 그냥. 그죠. 인방길 보고 핸드폰 보고 담배만 빨다 왔죠. 진짜 저때부터 저때 담배가 더 늘었어요. 저때? 창범 씨는 뭐 했어? 아 그냥 놀자 자기야 안 그랬어? 안 그랬어요. 나 때문에 너 인생 망했는데 이 망한 거 같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그랬죠. 야 그러면은 창범 씨가 되게 이해력이 좀 약간 좀 배려심이 되게 좋네. 없어요. 라이터 빌린 것부터 없는 거야. 무슨 배려가 있어? 라이터를 왜 빌려? 아,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이터를 빌렸던 분에게 영상 편지 한번 쓰는 거 어떨까요? 아 좋아요. 좋습니다. 야. 라이터 하나 300원. 아, 그 사진 그냥 나한테 말하지. 내가 그 사진 1,000만 원에 샀을 텐데 ㅅㄲ야. 아니 그게 그렇게 꼴렸어? 그냥 내가 돈 주고 샀으면 됐잖아. 이게 뭐야. 네가 네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ㅅㄲ. 어디까지 가야 돼 내가. 여기까지. 오케이.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러면 연락한 지 좀 됐어? 네. 좀 이번에 많이 단단히 화나신 것 같네. 아, 그 우창범 때문에 화났죠.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다 뒤져보셨구나. 네. 그래서 당장 헤어지라고 안 헤어지면은 손모가지를 부실러든지 너 호적에서 판다고 ㅅㄲ 막 이러면서. 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범 씨의 매력은 뭐야? 왜냐하면 나한테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 받은 것도 없고 나한테는 한없이 착한데 내가 왜 다른 사람 말 듣고 얘를 판단해야 되지? 와 사랑꾼이네. 야 이건 진짜 사랑꾼이다. 왜냐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보고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걔한테 상처를 받았다면 그때 깨져도 되는 건데 내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. 대물도 있고. 자, 두 번째 질문. 그러면은 나이가 네가 공개가 됐잖아. 네. 네 스스로 공개를 했잖아. 네. 가장 미안했던 BJ. 봉준이. 혹은 봉준이. 봉준이가. 왜냐면 나는 봉준이가 아는 줄 알았어. 내 나이를.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. 대부분이. 근데 알고 있었는데 난 봉준이는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. 왜냐면 걔랑 안 지 좀 오래됐고 그러니까 몰랐대. 그래가지고 좀 미안했지. BJ들이 약간 ABCD가 있으면은 B한테만 얘기해준 건데 뭐 B한테도 얘기해줬다가 네가 나중에 뭐 D한테도 얘기해주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제 ABCD가 막 다 알고 있고 막 이래버리니까 누가 얘기한지도 모르고 조질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너는 포기했었는데 그러고 아니 안 조졌어요. 왜냐하면 BJ가 내 나이 알면 뭐 어때 이런 생각했어요. 실제 나이 알면 뭐 어때. 아 나 이제 좀 이제 올라갔는데. 아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도 상관없지 왜 그게 왜 그런 거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. 그냥 그래서 내가 생각이 없으니까 사진이 많이 찍히지. 봉준이한테 제일 미안했어? 그리고 또 일단은 많이 미안했죠. 수미한테도 미안하고 릴카한테도 미안하고 유소나한테도 미안하고. 잠깐만 유소나 소나보다 한 살 많... 내가 언니라 그랬거든. 성태한테도 미안하고. 그러니까 스물아홉, 서른? 맨날 소나언니 소나언니 이러다가 내가 언니가 됐으니까 말을 못하겠는 거야. 릴카씨는? 릴카씨 몇 살이지? 서른. 아. 그래서 릴카언니 릴카언니 만나서도 그랬는데
아무튼 서윤법 생긴 이후로는 BJ 되게 솔직해지는 편인 것 같아. 아 그래서... 솔직해져야죠. 나만 걸릴 순 없지. 아 그래서 네가 서윤법 생긴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속해했다고? 뭐 나만 걸릴 수 없지. 여러분 무조건 피하는 사람은 날 속인 거예요. 네. 알았죠? 네. 끝까지 끝까지 잡아주세요. 네. 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호칭하기가 좀 불편한 사람 있어 혹시? 호칭하기가 불편한 사람? 릴카. 릴카. 그래도 언니 언니 하면서 네가 약간 아양 떨었지. 네. 언니. 아 언니 너무 예뻐요. 그 이제 여자 말투. 언니 뭐예요? 그러면서 언니. 막 이랬는데. 도안 알고 있었어? 응 알고 있었어. 아이고. 알고 있었어. 아 진짜로. 사윤이가 예. 자, 다음 질문. 야, 앞으로 내 인생에 금연은 있다 없다? 없다. 없어? 아, 애기 가질 땐 있겠죠. 하지만 가질 때. 애기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애기 가질 때요? 그러니까 애기 가질 때 애기 그, 가지는 거 금연, 어떻게 갖나? 금연. 난 또 애기를 어떻게 갖느냐고 설명해 주려고 그랬지. 알지 당연히 나도 알죠? 애기 가질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? 그때는 바짝 관리하면 되는 거야? 결혼하고 나서 금연하면 되죠. 결혼하고 나서? 네. 그게 될까? 돼야죠 어떻게. 왜냐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. 뭔가 다 이유, 뭔가 내가 끊어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사람이 다 해낸다고 생각해요. 그래. 자 다음 그러면은 얘긴데 칩서윤 얘기로 넘어가는데 칩서윤 같은 경우는 너는 근데 내가 그때 그 철구랑 찍힌 사진을 내가 봤는데 네네. 테이블에서 이제 너를 봤는데 네. 땄어 잃었어? 아 저 안 그땐 안 했어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 시작한 계기가 딱 놀러 갔는데 옛날에 놀러 갔는데 딱 그냥 이거 이런 게 있대 호텔 그러니까 안에 있잖아. 너 그거 그 뭐야 바카라를 아예 몰랐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게임 방법 룰 같은 걸 설명 듣고 나니까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하게 된 거야? 아 이번엔 안 했어. 아 이번엔 안 했어? 이번엔 아, 안 옆에 앉아 있을 때 돈이 없었거든. 아 많이 쉬어가지고. 넌 돈을 안 모아놨어? 이번에 5월달에 이사를 했는데 거기다 다 전세를 다 박아놓은 거야. 모아둔 돈까지. 어디로 이사 갔는데? 강남? 응, 네. 그래가지고 돈이 없었어.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없었어. 집을? 아니 아니요. 전세. 전세? 그럼 그 왜 돈은 그 나머지 돈이 있을 거 아니야? 그 놀러 간 것도 공짜로 놀러 간 거야. 아, 그래? 너 많이 힘들다고 그러면서 계속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이래서 공짜로 놀러 간 거야. 아. 응. 근데 진짜? 마지막 날에. 그 다 스노클링하고 놀다가 마지막 날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 마닐라에. 그래가지고 일정이 다 취소돼가지고 그러면은 가자 밑에 뭐 돌아다니고 이거 보자 하는데 어떤 사람 레스비를 주더라고. 야 이야 너 진짜. 아니 그 사람이 저기 사진 찍은 사람은 아니지? 찍었어 그 사람이야. 아 그 사람이었어? 우리는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사진 뭐 이렇게 고 인사도 하고 레스비도 다 받고 했는데 사진 찍었어. 팬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또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제 거기서 해외에서도 얼굴 마주치고 하니까 약간 반가웠는데 그지? 네. 와, 그 사람이 다 계획을 짠 거였구나. 영상 편지 하면서는 아까 했잖아 영상 편지. 아니 그 X랑 이 X랑 다르잖아. 아니 라이터 빌려준 사람 무슨 죄인데? 아 사진 찍은 죄지. 아 빌려준 사람이 사진 찍고 옆에 있는 사람은 와갖고 레스비 줘가. 그럼 이 두 명이서 같이 그거를 계획을 한 거네. 설계를 그 두 사람이 한 거였네. 그건 모르지. 와 하긴 도찰이긴 하니까 그러면 뭐 영상 편지 한번 가자. 너도 똑같아 X야. 왜 천만 원이면 됐잖아. 왜 올린 거야 이 X야. 앞으로 하지 마. 나중에 갈 테니까. 아니 그래도 그 사람한테 조금 나중에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. 또 이게 이런 계기로 내가 정말 좀 약간 완전 홀가분해지는 그 느낌을 네가 얻기 위해서 너 네 나이도 네가 스스로 밝혔잖아. 맞죠. 그랬으니까 나는 뭐 이걸 계기로 근데 진짜 천만 원이었으면 그 사진 회수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? 네. 그러니까 천만 원 퉁칠 수 있었다고 생각해? 근데 좀 방송을 한 다음에 쇼부를 봐야지. 왜냐면 내가 돈이 진짜 없었거든. 그래가지고 아 진짜 내가 돈을 한 달에 뭐 얼마씩 주겠다. 솔직히 얘기하자면 솔직히
너한테 천만 원 요구했잖아? 응. 네 성격에는 내가 봤을 때 아 그냥 공개해. 어 맞아요. 그것도 맞아. 공개해? 어. 그것도 어. 좀 맞긴 해. 어. 어 맞아. 천만 원 아까워서. 맞아. 아까워서. 아, 차라리 그냥 이미지 더러워지고 말지. 방송 어, 하루 이틀 하나. 약간 이런 어. 느낌으로. 맞아. 야 그냥 까. 어.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. 근데 하지만 이젠 아니랍니다. 혹시나 또 제가 또 구라로 공지를 올리거나 안 치겠지만 제가 숙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럼 이젠 합의할 명의가 있습니다. 혹시나 아니, 사진 찍으신 분들은 앞으로 제가 숙구기 때문에 어. 어. 근데 진짜 수치스러운 사진만 아니면 되지. 약간 진짜 뭐 노출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만 아니면 되지. 아, 아 맞죠. 그래 앞으로 사진 찍히면 안 되니까. 아. 뭐 근데 나는 뭐 솔직히 이번 계기로 얘가 완전 이미지를 너 앞으로 근데 방송을 어떻게 할 계획이야? 그냥 막 나와야지 뭘 어떡해. 이왕 이렇게 된 거. 아니 쿨한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 너무 매력이 없어버리면. 아니 없어 원래 누가 나한테 매력 다 늙어 빠져가지고. 다 젊은 젖보러 가지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서윤아 너가 이렇게 쿨하게 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살면은 그냥 아 나는 쿨하게 살래 아 몰라 이러면서 이제 사는데 털털해졌는데 이런 게 내려놓는 거면 내려놓는 거야. 내려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정말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은 듯이 확 올 수도 있어. 막 충격 그냥 아 내가 지금 아, 지금도 뭐 와요. 어 아, 솔직히 그래? 오긴 오는데 뭐 어떻게서 살려면 해야지. 갑자기 진짜 어느 날 올 수도 있잖아 그런 게. 어. 그래가지고 오늘도 좀... 울다 왔어요 사실 집에서. 아, 울었어? 갑자기 어. 뭐야 그러면은 네가 좀 이렇게 좀 쿨하게 한다고 하지 말아야지. 아니 근데 쿨하게 해야지 뭐 어떻게 살 먹고 살려면. 어느 날 너 우울증 올 수도 있어. 우울증 벌써 왔어요. 좀 애가 좀 이상해.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. 방송만 그러니까 켜주면 미친년 되는지. 보니까 목소리도 좀 길게 말할 때 있잖아. 그때 막 떨림이 있고 그리고 막 말도 약간 잘 못하고 좀 떠는 게 막 보이는데 그 괜찮은 척 하는 게 너무 보이니까 존나 아유, 웃긴다. 괜찮아요. 아유 괜찮습니다. 조울이 좀 있네. 아니 근데 저는 그냥 편해요 진짜. 왜냐면 이제 담배도 막 피고 어 화장실 다녀올게 이런 말. 왜냐면 화장실 다녀올게도 한두 번이지. 방송할 때 진짜 어 게임 아, 한판 그건 좋겠다. 그건 좋겠다. 바로 그냥 담배 딱 물고 바로 딱 피고 진짜 한두 번이지. 막 열 번 다녀면 이제 아 제가 물을 많이 마셨어요 이런 소리 헛소리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 말 안 해서 좋아. 그래 뭐 쿨해지는 거 좋지.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역캠으로서 괜찮을지는 난 잘 모르겠다. 코코카카 서윤이 노래 시켜. 아니 노래는 좀 아니야. 노래는 좀 아니야. 노래는 좀 아니고 난 노래는 별로. 이제 난 이제 나도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어때요? 저 노래 좀 알려주면 안 돼요? 어? 내가 어떻게 염소 메탈에 저 그런 그거 잘해요. 뭐? 트로트. 트로트? 진짜. 뱀이다. 뱀이다. 얘 불쌍해 죽겠어. 그만해. 나도 짠해. 아니 트로트 잘하지 않아요? 너 조금 쉬어도 돼. 괜찮아. 한 대 피고 와. 아 오케이. 그래 한 대 피고 와. 이게 좀 니코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. 아 맞아 니코틴 부족해. 갔다 와. 아 짠해 죽겠어. 아니야 기 빨리는 게 아니라 짠해 죽겠네. 아, 날씨. 그래. 그럼 여러분들, 이렇게 할게요. 좀, 이제 바보이 올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, 그냥 몰래 온 손님을 지금,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몰래 온 손님. 자, 여러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